숨이 많이 차고요. 네. 저희가 처음으로 이 헤드셋 마이크를 네. 해가지고 I don't wanna be 멋진 내 맘대로 걸어 kick it 머리 어깨 무릎 다 hip it Do it do it like me do it 나를 따라 hey kick it 과근 과근 모두 같이 hip it 단장을 마친 마마무 멤버들이 무대로 나왔는데요. 자, 처음으로 힙 무대는 인사를 한 거잖아요. 무대 마친 소감 궁금해요. 숨이 많이 차고요. 네. 굉장히 퍼포먼스가 격렬한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, 네.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헤드셋 마이크를 네. 해가지고 정말 춤을 부시겠다라는 네. 마음가짐으로 지금 춤을 췄더니 숨이 너무 차가지고 네, 아니 잠시 뭐 물 드셔도 괜찮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머리, 어깨, 무릎, 발 이건 정말 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는 그 헤드셋을 끼우시고 이제 춤을 부시겠다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. 이번에 일단 저희 정말 마마무 역사상 역대급 퍼포먼스 그냥 뭐 역대급이다 이게 아니라 네. 진짜 하면서 좀 막 약간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고일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네. 솔직히 네. 그래서 진짜 중간에 막 연습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네. 근데 이번 안무를 또 정말 이제 유명하신 리아킴 선생님께서 또 안무를 네. 맡아주셔서 너무 또 잘 짜주셔서 저희가 또 짜주신 만큼 또 잘 선보이고자 이렇게 안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김도훈 프로듀서님께서 아 이거는 핸드마이크론 안 된다 네. 너희들의 모든 걸 보여주려면 이 헤드셋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다들 어떡하지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걱정을 엄청 했는데 네. 또 해보니까 되게 새롭고 뭔가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제일 큰 부분이 다 앞서서 보여줬던 마마무 말고 또 다른 점을 보여주자라는 게 이번에도 목표였기 때문에 네. 저희도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동안 참 워낙에 다채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더 이상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